SM 상선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 공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SM 상선은 오는 11월 1일과 2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384만 주를 공모하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SM 상선은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등 영업 자산을 확충하고 노선을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가 컨테이너선 부족난과 항만 적체가 심해지자 핸디사이즈 벌크선 세척을 이용해 콜라 원료 6만 톤을 해상 수송했습니다. 선박들은 컨테이너 2800TEU 분량의 원료 화물을 나눠 싣고 수송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척이 말라카 해협에서 한 척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항만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선박을 직접 빌려 자가 수송하는 게 화주들의 물류난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주사업 진출이 사상 초유의 해운 호황이란 복병을 만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낙주 해양진흥공사 해운금융의 본부장은 제3회 부산해양금융세미나에서 선박 가격과 운임이 올라가는 시황에서 선주사업이 그렇게 적합하진 않기 때문에 타이밍 측면에서 해진공의 선주사업 진출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해운 시황에선 선박을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에 사들여야 하는 데다 향후 잔존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펜오션은 대한조선의 1000TEU급 컨테이너선 두 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서엔 옵션 두 척이 포함되어 있어 신조선 수주는 최대 4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조선은 2022년 6월에 건조에 착수해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편 창립 이래 컨테이너선을 첫 수주한 대한조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소형 컨테이너 선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